안녕하세요. 예쁜 남자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한국 소고기하고 한국 소고기 아닌데 이거 미국산 건데 한국 사람들 많이 먹는 그 삼장 뭐지? 뱅고? 응? 뱅고? 사람들 많이 먹잖아. 이렇게 한우? 한우 아니고 쌈싸 이렇게 삼사 먹는 거. 삼사 먹는 거 준비했어요. 이거 너무 맛있어서 우즈벡 갔는데 우즈벡에서 없어서 계속 찾았어요. 이런 맛이 이 세상에 없어요. 한국밖에 없어요. 이 세상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했어요. 거기 그을게요. 그거 잊어버린다. 가져올게요. 따당 왔어요. 거기 그을게요. 냄새 난다. 오빠 문 닫아야 되는데. 닫을게. 닫아봐. 배고파. 이제 먹어도 돼.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실 거는 콜라 준비했어요. 버섯 이거 이름 몰라? 파채 티 마늘 우유 하나 더. 밥 없어요? 고마워요. 밥도 덮고 밥도 덮고 좋지?
너무 맛있어요. 와. 와. 제 친구들 있는데, 친구들이 이거 이렇게 못 먹는 친구들도 있어요. 맛은 모르대요. 그래서 나한테 이거 너무 좋아요. 친구들한테 항상 이건 너무 맛있다고 말해요. 우즈벡 친구에게? 네, 우즈벡 친구들이. 한국 친구가 없어요. 아직은 한국 친구가 없어서. 너무 많이 넣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준비했어요. 먹어볼게요. 와우. 하나 올리고. 하나 더 넣어. 버섯도 넣을게요. 버섯도. 너무 맛있어요. 이 맛은 한국 사람들밖에 모를 것 같아요. 조카를 배워야 될것 같아요. 젓가락 너무 밥풀이 밥이 붙어 있어요. 이거 어떤 맛인지 알죠? 한입 먹어보세요. 와. 오이. 이거 이름 뭐지? 상추. 상추가 너무 우와 이렇게 커요. 우즈벡엔 상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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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상추도 없어요. 깻잎. 깻잎도 없어요. 아예 쌈이 없어요? 쌈이 있는데, 한국 거랑 틀려요.
이건 스트리밍 갖고 먹어야 될 것 같다. 뱅고. 한국 사람들은 고기 자주 안 먹어요. 아, 우즈벡 사람들은 매일 먹어요.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먹으면 많이 먹는 거예요. 진짜요? 우즈벡은 매일 먹어요? 네. 매일 모든 음식은 고기가 들어가요. 너무 행복해요. 파치? 파치가 뭐예요? 파치? 파치가 뭐예요? 파치? 파치가 뭐예요? 파치? 파치? 방금 배웠잖아요. 아, 이거요? 네. 아니요, 괜찮은데요. 이렇게 먹는 거 옛날에부터 그렇게 먹어요? 한국 사람들이? 쌈이요? 네. 네. 옛날부터 많이 먹었어요. 누가 아이디어지, 이거? 한국 사람들. 비빔밥도 한국에만 있잖아요. 비빔밥. 아, 진짜요? 한국밖에 다른 나라에 없어요? 다른 나라 없어요. 한 입 먹어볼래요? 되게 먹을게요. 먼저.
제 경우는 너무 배고픈데 그래서 준비하고 급하게 빨리빨리 먹었어요. 원래 이 고기가 2명, 3명 정도 먹을 수 있는 고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70%, 80% 정도 먹었어요. 먹고 조금 있다가 이제 밥 비벼서 먹으려고요. 그러면 콜라 마시고 여기까지만 찍고 다음에 더 봐요. 이거 어떻게 다 먹어? 다 먹을 수 있었어요. 이거 한국인들은 한 달분이에요, 한 달분. 아, 그래요? 배 이거 어떻게